밭대 감춘 보암. 좋은 것, 이상적인 것, 자기에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바로 밭대 감춘 보아요. 알겠습니까? 어떤 게 보안가? 보안은 땅이 보할 수도 있고 사람이 보할 수도 있고 자기 찾던 것이 보아라는 것입니다. 난 인생 보아를 잘 발견한다고. 자기가 보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는 보아라 해. 본인은 보아가 아니더라도 나는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인생 쓰는 기술자니까. 옛날에는 하마터면 끝이 날 뻔했어.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 멍청하다고. 그게는 멍청한 놈이라면 내가 바쁜 일 제치는 갔던 사람이야. 지금은 지혜자들 모이라면 나는 꼭 바쁜 일 제쳐놓고 가봐요. 여러분들이 보아라는 것을 깨달아. 젊음의 보아, 인생의 보아,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보아, 그걸 모르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청춘은 밭에 감춘 보아나 똑같다. 귀하게 여기라. 왜 해보지도 않고 수고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긍정적인 마음도 안 먹고서 내가 무슨 보아야. 나는 여기 깨진 항아리 뚝배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늘 금덩어리인데도 자꾸 나는 깨진 두개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만 죽게 교육시켜놔도 저 사람 나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요. 이렇게 말아요. 예수님 나를 이렇게 뒤집어 놨거든. 계속 가르쳐서. 나는 원래 늘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예수님 벌써 썼지. 내 나이가 얼마라고. 벌써 목사 만들고 벌써 부흥강사 만드는데 아이고 예수님 그걸 만드느라고 애를 먹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시키느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많은 기도실에서 금식기도 일동하면서 그때 그러게 있었을 때 그때 그 기도방에서 내가 음성 들은 것이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작지만 앞으로 거목도에서 천리길에서도 너를 쳐다보리라 그러더라고. 그것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한 지가. 사람이 뭘 하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금방 내. 오랜 세월이 가야 되나. 거목이 되기까지 한참 가야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멍청했는데 지혜롭게 됐으니 여러분들도 자꾸 신경 쓰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어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이슬로도 좋은 것이 아니고 수고와 애쓴 그만큼 애를 썼다는 게 힘이 센 게 하나님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그렇게 돼야 누구든지. 알겠어요?